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오늘은 제가 바로 다이소에서 사온 시몬키 있지 않습니까? 아마 지금도 다이소에서 시몬키를 사서 기르시고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짠, 기억나십니까? 자, 우선 여기는 제가 원래 기르던 거, 다이소 거. 이거는 작은 브라인 시림프, 그 다음에 알을 가졌던 큰 브라인 시림프예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보시면은 우리 큰 브라인 시림프 친구들이 야 거의 다 알을 가지고 했었는데 급격하게 개체수가 줄어들었습니다. 큐메현에도 있기도 한데 그것도 많이 줄어서 좀 아쉬워요. 네, 지금 한 10마리 남짓 남은 것 같네요. 저번에는 한 30마리 정도 있었는데, 그리고 알 가진 친구들이 지금 싹 다 없어졌습니다. 지금 알이 침전물로 해가지고 지금 알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. 색깔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알들이 저기 아래 왠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. 응가랑 좀 섞여 있긴 한데, 아 이거를 옮겨주기에는 지금 좀 늦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옮겨주기에는 좀 늦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끝까지 이 상태로 사육을 하다가 나중에 물을 증발을 시키고 1주 2주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부화를 한번 다시 시켜서 이 통은 그대로 한번 사용할 예정입니다. 자, 어쨌거나 지금 사이즈가 그래도 좀 작네요. 먹이는 매일매일 우리 할아버지께서 챙겨주신 먹이 크롤렐라를 챙겨주고 있습니다. 크롤렐라가 냄새가 상당합니다. 엿! 버버베 역? 오케이. 이 정도면 충분하죠? 자,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예요. 자세히 보시면 동그랗게 알들이 맺혀 있기도 해요, 진짜로. 알은 많이 나왔어요. 이 벽면이 화살표 가리킨 게 알이에요, 알. 그 다음 두 번째 중간 사이즈 친구들입니다. 자, 이 친구들 역시나, 오, 전부 다 많이 컸네. 야,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, 와, 여기 되게 특이한 게, 시몬키 새끼도 들어가 있어요. 번식을 고세했나? 야, 역시 시몬키는 불빛을 좋아합니다. 야, 다 모청이죠? 자세히 보시면 애기 시몬키도 있어요. 어쨌든 간에 얘네도 잘 자라고 있는데 알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있었나봐요. 자, 얘네도 먹이 오늘 주는 날이니까 야 줍시다. 자, 이제 대망의 동그랗게 보였어. 자, 드디어 대망의 다이소 시몬키. 지금 투명해서 안 보이죠? 어떻게 됐을까요? 자, 대망의 우리 다이소 시몬키는 얼만큼 성장을 했을까요? 열흘이 지났습니다. 짜잔. 자, 보이십니까? 지금 아직도 작아요. 아직도 작고, 시몬키가 이렇게 작은데 그래도 가질 건 가졌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 꼬리도 생겼어요. 헤엄을 부드럽게 헤엄을 치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 딱딱딱딱 끊어서 헤엄치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전에는 개체수가 진짜 한 50에서 100마리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몇십 마리로 좀 줄어든 모습이 보입니다. 야, 역시나 불빛에 달려들고 있죠. 자, 그래도 와, 성장을 한 거 보니까 다행입니다. 여기서 한 10마리 정도라도 성체까지 커준다면 다이소 시몬키를 키우는 게 대성공인데, 우선은 수온이나 이런 거 면에서는 한 24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. 야, 그래도 제법 큰 친구도 보이고, 야, 뿌듯하다, 뿌듯해. 야, 아까 알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. 지금 표면 위에 떠있던 게 아까 그거랑 거의 똑같게 생겼죠? 야, 여기서 또 계속 부화하나? 와, 여기도 많아. 야, 어쨌거나. 야, 잘 꼬고 있다. 오, 야, 제법. 야, 진짜 많이 컸어. 얘 봐봐. 야, 이러면 좀 내가 뿌듯하지. 그리고 다이소에 있는 거랑 시몬키랑 브라인 시리프랑 같냐고 물어보시는데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. 우리나라 민물에서 밭에서 사는 이제 풍년새우는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. 풍년새우는 바로 민물, 그리고 브라인 시리프랑 시몬키는 바닷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부터가 다르죠. 제가 먹이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이소 먹이로 키운다 했는데 이 다이소 먹이가 그래도 잘 들어요. 이 스푼으로 이 가루를 한 번만 떠서 주면 됩니다. 한 3-4일 한번 주면 돼요. 예, 시몬키의 먹이는 소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
자, 먹이가 녹으면서 떨어지고 있죠. 생명이 번식을 하고 탄생하고 죽고, 이 사이클이 이제 시몬키에서 관찰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. 야, 열흘째인데 이 정도면은 거의 대만족이고요. 한 2주 정도만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오면 거의 성체급 되어 있겠네요.